말이 되냐고요? 우리 회사에 손해가 얼마나 생긴 일인데 김수미 씨 개인적 감정으로 계산을 없앴다며. 회장님. 무슨 소리야? 일부러 계산을 감췄다니. 저번 BT 자료 사건도 또 뭐고. 회장님, 그게. 그래. 김팀장이 직접 설명해봐. 회장님. 장세벽 사원하고 사이가 좋을 리는 없지만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회사에 큰 피해까지 끼치면서. 아, 김수미 팀장,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? 회장님. 아버지.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토씨 하나 빠뜨리지 말고 보고해. 장세벽 사원이 낸 유료평 개선안을 처음부터 김수빈 팀장이 사적인 감정 때문에 빼돌린 게 맞나? 저 그게... 똑바로 말해! 죄송합니다. 그렇습니다. 내가 솔사와 계약 체결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. 아니 그걸 다 아는 김수빈 팀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유럽시장 개척하느냐 마느냐 회사의 생사키로 앞에서. 면목 없습니다. 다 제 책임입니다. 정말 아니었어도 수빈 씨가 그런 잘못 저지른. 못난 놈. 대체 저수를 어떻게 알고 다니길래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. 끝났어. 아버님이 아셨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. 어떡해. 성과급 받은 그걸 뭐 하지? 그러게. 나 3주 전부터 찜해놓은 가방 있는데. 제주는 새벽 씨가 부렸는데 다들 제밥에만 관심 있어서 난. 아, 진짜. 장세벽 씨. 나 좀 보죠. 아, 왜 이렇게 쏴하신 거야, 분명? 아니, 무슨 일이야, 또? 대체 솔사 관련은 왜 만난 거예요? 나 제끼고 단독으로 개선한 제출은 저희가 뭐냐고! 그쪽에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개선한 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일을 왜 팀장이 나하고 상의도 않고 저질렀냐고! 회사 일인데 절차 없이 제 마음대로 행동한 거 죄송합니다. 하지만 처음부터 제 계산안 빼돌리고 솔사 측에 보여주지 않은 사람은 팀장님이에요. CCBB를 가리자면 저보다 팀장님 잘못이 더 크지 않나요? 뭐? 저 팀장님이 절 사적으로 싫어하시더라도 회사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러실 줄 몰랐습니다. 적어도 공과사는 구분하실 줄 알았어요. 건방지. 저 처음에 팀장님 뵀을 때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요. 제가 가지지 못한 당당함과 여유로움을 가진 멋진 커리어우먼이었으니까요. 어쩌다 저희 둘 이렇게 꼬여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제 곧 러시아로 떠날 예정이에요. 그 전에 팀장님과의 앙금 풀고 싶어요. 내 앞에서 내 약 혼자 좋아하는 만에 약 실컷 올려놓고서 이제 와서 앙금 풀자고? 좋아. 네가 더 이상 강호세 씨한테 땀만 품지 않는다면 네 말 믿어주지. 아니, 산들바닥 일을 다시 하고 싶다고? 네. 희호이가 아직 일을 못 잡았고 익스프레스도 요새 계속 적자라면서요. 물가는 치솟고 가계부도 계속 적자예요. 아, 그래도 사돈댁 일인데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? 뭐 서로 지킬 것만 지켜준다면야. 대식구에 들어오는 돈은 빠나고 새벽에 러시아 가는데 여비를 보태고 싶어요. 기숙사가 있다 그래도
낯선 타지 생활하려면 돈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. 이럴 때 부모 노릇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요. 그래, 생각해 봅시다. 이게 얼마 만에 맡아보는 한약 냄새냐, 응? 아휴, 아들이 둘씩이나 있어도 홍삼 한 뿌리 얻어먹기가 힘들었는데. 네 덕에 내가 호강하는구나. 네. 아이고, 써라. 담뱃재 모양 쓴 걸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다 원기 회복하라고 녹용을 넣으셨나 보다. 아이고, 이 은혜를 어찌 갚노? 아이고, 그럼 원기 회복하는 데는 아무래도 녹용만 한 게 없지. 암, 그렇고 말고. 아, 알자. 엄마, 난 돼. 큰일 났어. 뭐야? 아니, 김서방 먹으러 갖다 준그 약을 왜 니네 시어른이 먹어? 아, 그럼 어떡해. 엄마, 미안한데 할머니 약도 지어주면 안 될까? 저거 저러다가 태형이 구경도 못하고 약다 드시겠어. 알았어. 당장 저 한약방에다 전화 넣을게. 아니, 근데 저기 약 나오려면 며칠 걸릴 텐데. 아, 기운 쓸 데도 없는 놓친 애가 그 아까운 걸 그렇게 다 드시면 어떡한다냐. 아니, 내가 그냥 니네 시대 식구도 그냥 보약까지 지어다 그냥 화차야 되겠어? 어머니, 한강에. 어, 알았어. 그래, 그래. 미안해, 엄마. 그러게 왜 그냥 보약은 지어가지고, 진짜. 새아가 뭐하냐? 네, 할머니, 저 여기 있어요. 예. 네. 어. 예. 네? 너. 내가 준 그 가루 먹었지? 네네. 오, 그런 말이다. 내일 묘실을 꼭 지켜야 한다. 응?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? 네. 예. 오랜만에 대 청소 좀 해야겠다. 유리창이 너무 더럽다. 얼른 나가서 물에 세제 좀 풀어. 네, 어머니. 애미야. 네. 아이고. 넌 시애미가 돼갖고 어째 이렇게 눈치코치가 없니? 안배누리가 심신이 편해야 애가 들어서지. 넌 그깟 대청소가 손자보는 것보다 더 급해? 어머니도 참.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애 때문에 청소도 하지 말라고요? 내 말은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는 거야. 가뜩이나 노산이라 조마조마해 죽겠구만. 그렇게 힘들게 부려먹으면 되니. 아까 대청소야 새벽이 노는나 시키면 되지. 너 내가 일하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니?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. 아니에요, 어머니.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.